아 진짜 와 야 오 야 네 상추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특별한 분 어렵게 모셨습니다. 자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안녕하십니까 반도의 중년이라고 합니다. 아 여러분들 소리 질러라. 얼굴 아마 모르시는 분들 꽤 많을 거예요. 인스타나 본인들 활동하시는 데에서는 아마 많이들 아마 아실 거고 작품은 거의 대부분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저희가 아래에 쇼츠 나오는 그 유튜브 주소도 따로 좀 해놓겠습니다. 어떤 것들 작품들을 조금 하시나요? 메카닉 위주로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피규어나 스태츄, 뭐 리페인팅이나 풀페인팅 전반적으로 모형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삼고초려 했습니다. 원래 제가 부산 가서 직접 찾아뵙고 원래 네. 이렇게 촬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뭐 찾아서 잘 안 돼가지고 후니버셜 스튜디오까지 모셨는데 좋은 작품들 다는 못 가져오셨지만 네. 그래도 진짜 핵심 작품들 많이 가져오셨으니까 여러분들 재미있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 책상 위에 올라와 있는 친구 굉장히 익숙하면서도 굉장히 멋있네요. 한국에서는 또 근본 영자라고 불리는 다간 네, 굿스마일 제품이고요. 네. 그 프리미엄까지 붙었던 네, 굿스마일 더합체 다간을 애니 도색을 하셨습니다. 네. 만화보다도 더 멋있네요. 극사실주의의 피규어로 가고 있는 추세잖아요. 맞아요. 근데 오히려 그거를 뒤엎는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처음 보시는 분들은 또 엄청 신기해하시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3D의 노예였거든요. 그렇죠. 와 2D 보니까 환장하겠네요. 저도 그 원래는 건담 위주로 보통 작업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네. 애니 도색도 처음 해본 용작물이었어요. 아, 오 이게 처음이에요. 네. 용작물로는 처음이었어요. 이게 1.0이면 2.0 버전으로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지금 1.0을 보고 계신 건데요. 원래부터 실력이 출중하셔서 뒷판도 만화에서 나온 것처럼 너무 예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이 네. 제품은 좀 특이한 게 프라모델은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분해가 되기 때문에 다 꼼꼼하게 칠하기에도 좀 편해요. 근데 얘는 완제품이기 때문에 분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분리가 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분리를 해도 덩어리가 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럼 이거 거의 마스킹 하시고 그렇죠. 마스킹도 좀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2.0 버전의 그 기법을 도입하지는 못하고요. 프라모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약간 새로운 기법을 도입해가지고 좀 볼륨감을 업시키고 있어요. 요 다간 X 이후로도 애니 도색 하신 거 보여드릴게요. 우리 또 근본 경찰들 아 진짜 종일이 제이데커 시리즈인데 고토부키아 프라모델 제품입니다. 와 진짜 요 세 개 너무 갖고 싶다. 아 진짜 미쳤네요. 요 세 개는 제 겁니다. 아 근데 웃기다. 아니 본인이 이렇게 하시는데 본인 게 별로 없어요. 네, 이게 이제 2.0이라고 하는 이유가 아까 요거는 보면 쉐딩이 붓으로 한 쉐딩 말고는 안 들어가 있거든요. 네. 자세히 보시면 색깔에 넣어가는 그라데이션들이 보이시죠? 아 그러네요. 네. 프라모델 모형에서는 모듈레이션 기법이라고 하는데 네. 같은 구간 안에서 여러 가지 색깔로 그라데이션으로 넘기는 거예요. 아. 그러면 볼륨감이 커지거든요. 파란색 부분이랑 특히 더 넘어가는 색깔 구간이라든지 맞아요. 네. 2.0 버전의 첫 번째 테스트 버전이었어요. 이것도 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제 2.0 버전은 얼추 이제 완성이 됐고요. 엄청 고컬로 찍어낸 그 애니메이션 네, 일러스트 이게 보면은 원래 우리가 그림을 그리게 되면 빛의 방향으로 그림을 그리잖아요. 빛이 빠지는 부분은 어두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이 뒤쪽에는 검게 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 뒤쪽에서 볼 때는 또 안 예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어디서 봐도 다 예쁜 구간으로. 그래서 그 빛을 한쪽으로 모는 쪽으로 그리시는 분보다는 좀 어떻게 보면 더 화려하죠, 그림이. 아니 뭐 원론적인 얘기인데 전공을 이쪽을 하신 거예요, 그림을? 미술 교육은 받은 사람이긴 합니다. 네. 근데 뭐 학교에서 이런 거는 사실 가르쳐주진 않죠. 아 진짜? 네. 아니 이 정도면은 뭔가 후진 양성을 하셔도 좋을 정도로 저는 공개 다 합니다. 아, 기술 다 오픈합니다. 그 밥 아저씨도 10조 하면서 다 공개하는데 우리는 못 따라하잖아요. 그러면 또 요거 다음 버전 한번 또 한번 가볼까요? 이게 뭐 이렇게 SD 구간으로 가오가이가 SD 와 여러분 아니 지금 밑에도 베이스 지금 바닥에도 이렇게 애니메이션 느낌으로 주셨네요. 색깔 자체가 그죠 뭔가 크게 구분이 안 될 것 같은데도 엄청 멋스럽습니다. 특히 작은데 디테일을 많이 따니까 더 오히려 밀도감도 있고 네. 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의 미술
작품이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애니 도색이 조금 다른 도색에 비해서 손이 되게 많이 가는 편이에요. 왜냐면 일반적인 도색을 다 한 다음에 그 위에 다시 그림을 그려야 돼요. 한 번 더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이 두 번인 거예요.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한 건데 네. 가장 이제 최근에 이제 제일 최신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일 최신 거. 최초 공개 골드런. 와, 그레이트 골드런이네요. 네, 요거도 고토부키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게 원래 골드런이 있고 그다음에 드란을 사면 그렇죠. 이 그레이트 파츠가 네. 들어 있는 거죠. 이것도 의뢰자랑 이야기를 할 때 네. 이렇게 단일색 계통으로 그러니까. 이게 애니 도색은 안 해봤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할 테니까 오케이 오케이 내가 할 테니까 그렇죠. 일단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한번 했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진짜 멋있다. 네. 단일색이잖아요. 네. 그럼 그냥 노란색으로 밀어버리면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맞아요. 볼륨감도 떨어지고 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다 보면 명암이 다 잡혀 있어요. 다 있어요. 그리고 그라데이션도 다 넘어가고 네. 특히 우리 또 이 사자 멋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런 것들. 갤러리 안 하시지만 네. 갤러리 하셨으면 갤러리는 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빗 갤러리로 하고 있어서 그랬지. 아, 그러니까 못 오시잖아요. 다른 네. 분들이. 저희 후니버셜 스튜디오처럼. 올 수는 있습니다. 쟤랑 연인. 아, 연인이다 하면. 아, 이걸 사실 지금 화면으로만 보여드리고 저만 실물로 보는 게 많이 아쉬워요. 뭐 TMI지만 DK 강사님이 우리 주니어님 오셨다고 이제 실물 영접하러 왔다 가셨거든요. 와서 이거 보고 난리가 났어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카메라 감독님도 좀 불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제가 과연 이걸 담을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인서트 잘 나가고 있나요? 아무도 없는데. 그냥 뭐 잠은 자다가 혼자 그렇지, 보고 그러네요. 외롭습니다. 이게 2.0의 완성형이었는데 어제 밤 11시에 2.0에서 업그레이드 된 또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아, 했습니다. 사모님도 제가 그때 네. 다간 해달라 했는데 제가 그때 했던 거 또 하기 힘들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했던 거 안 하신대요. 안 하는 건 아닌데 네. 바로 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랬는데 그쵸, 그쵸. 의뢰자분께서 이제 그걸 아시니까 이렇게 용접물 다 한다고 누구야? 그렇게 다 하면은 우리는 어떡하나? 지금 최종 어저께 끝난 와 이건 또 저기 파이어 제이데크 네 파이어 제이데크는 더 업그레이드 된 이제 파츠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야 오! 칼 미쳤다 칼 와 여러분 이거 LED 보자. 없이 LED 느낌을 한 12번 칠한 것 같습니다. 와 아 이게 도색 기법 중에서 워해머 스타일에서 쓰는 기법 중에 뭐 이런 기법이 있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뽐마 좀 해보니까 또 괜찮더라고요. 너무 멋있는데요. 네. 이 또 고토부키아 킷 자체도 비율이나 이런 것들도 너무 잘 만들어줘서 원래 칼 이렇게 쫙 하면 칼이 이만큼 길게 그렇죠, 보이잖아요. 이게 원근법 이게 칼이 두 개 들어가 있거든요. 원래 칼이랑 길게 보이는 어저께 11시에 마감했는데 어머어머 진짜 따끈따끈한 신작입니다. 네. 진짜 너무 예쁘고 뒷모습도 진짜 지리죠 여러분. 보면 다 그라데이션 넘어가 있잖아요. 이 칼집 자체도 보시면은 이렇게 그냥 단순히 흰색이 아니고 이렇게 그라데이션. 이게 그라데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다 마스킹이에요. 이 한 구간 한 구간이 다 마스킹입니다. 아 진짜 중노동이네요. 이 라인 따는 게 일이거든요. 그림을 그리면 평면에다 그리잖아요. 맞아요. 평면에다가는 선을 긋기가 쉬워요. 근데 이런 엣지에다가 선을 꺼야 되는데 픽셀가 나면 유성이고 검은색이기 때문에 수정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너무 예쁘고 오히려 도색이 벗겨질까봐 최대한 안 건드리고 싶을 정도로 핀시 코트를 제법 그래 조금 두껍게 올려드리기 때문에 그럼 포징 정도 하는 거는 무리가 없다. 단순 프라모델 키트가 고급스럽게요 재탄생되니까 이게 또 참 멋있네요. 뭐 사모님 더 잘 아실 건데 네. 우리 같이 이제 좀 헤비 컬렉터들은 사실 네. 이제는 감을 찾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쵸, 점점 그쵸. 힘들어지잖아요. 자꾸 더 하이하이로 네. 가죠. 그러니까 뭐 어릴 때 추억이 있던 제품들 맞아요. 네. 그런 제품들이 아니고서는 저희들의 이 신금을 울릴 수가 없는 미칩니다 진짜. 만약에 의뢰를 좀 드리면 네. 의뢰 기간 정도는 사실 어느 정도 봐야 됩니까? 1-2년치는 밀려있는 상태인데 그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정말 큰 프로젝트 아니고서는 뭐 중간중간에 끼워서 제가 흥미 가는 거 위주로 먼저 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혹시 뭐 대략적으로 뭔가 킷값 포함하면 아마 이 정도 될 거예요. 이 정도? 못 막히겠네. 근데 저는 사실 애니 도색이 주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원래는 저는 좀 정통파 도색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죠. 그러면 지금부터 정통파 도색 한번 보여드려도 될까요? 야, 이게 이제 또 원래 근본이신 거예요, 그죠? 느낌이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다르네요. 극적인 다른 느낌. 이게 박스 아트의 느낌이거든요, 사실. 박스 아트의 약간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네. 확실히 지금 애니 도색이 보고 임팩트를 보니까 너무 좋은데도 자꾸 얘한테 눈이 가긴 하네요. 좀 이따 큰 거 보시면 또 다를 거예요. 아 그래요? 큰 거 보시면 큰 거 한번 볼까요? 자 요거 지금 라이트까지 들어옵니다. 얘는
좀 하드하게 웨더링이 들어간 편이긴 해요. 왜냐면 이제 구판 PG 퍼스트인데 아시다시피 고전왕구틱 하잖아요. 맞아요, 심플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도 많이는 안 한 편인데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데미지를 넣어가지고 이제 웨더링 하는 편이에요. 근데 와, 이렇게 쉴드 지금 반 날아간 것들. 또 은은하게 디테일이 많아요. 네. 이런 패턴 무늬라든지 네. 이런 패턴들도 예, 다 마스킹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단순히 이렇게 걸어오는 포즈지만 네. 엄청나게 좀 포스가 있고 스토리텔링들이 연상이 되잖아요. LED도 이제 킷을 따로 이제 제작을 하셔서 넣으신 거예요? 그렇죠. LED도 많이 넣죠. 아까 좀 이따 뭐 다른 것도 보여드리겠지만 네. 이거는 많이 들어간 건 아니고요. 네. 이건 해봐야 한 3, 4개 정도밖에 안 나오고 저거 같은 경우는 한 30개 정도 넣었으니까. 뒤에 이 피스톤들도 그럼 원래 있는 기세요? 있는데 이제 다 웨더링 하는 거죠. 일부러 웨더링 네. 다 넣으시고. 우판 퍼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장갑을 벗기면 터미네이터처럼 그렇죠. 그런 기계가 싹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데미지를 먹인 부분이 그 부분들이 되게 예쁘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만 제가 일부러 먹인 거예요. 아니 실제로도 대회 같은 거 나가셔서도 좀 입상하시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막 국가대표도 하시고 막 그런 걸 알고 있는데. 네, 국가대표도 했죠. GBWC라고 반다이 남코코리아에서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이제 건프라 빌드 월드컵 네. 공식 명칭. 네. 지금은 조금 운영 방식이 틀리지만 그때 당시 때는 각국 우승자들끼리 또 합산을 해서 통합 우승을 하게 되면 네. 국가대표가 돼요. 그러면 연말에 월드 그랑프리에 와. 진출해서 세계 16개국 국가대표랑 또 경합하고 우리 아다리가 잘 맞아서 네, 뭐 그렇게 됐는데 그 건프라 빌드 월드컵 혹시 보시 하시는 분들 준비하시는 분 있으시면 네. 그냥 다른 것보다는 채점 방식이 공작, 도색, 창작 요 세 가지를 봐요. 각각 30%씩. 30%. 근데 프로로 하시는 분들도 가면은 공작이나 도색 능력들이 사실 거의 상향 평준화가 되셨습니다. 창작에서 거의 갈리네요. 그렇죠. 아. 창작 얼마나 참신하냐. 새로운 기법을 도입했느냐. 좀 진보하거나 아. 예전에 나왔던 작품들을 뭐 카피를 했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수상하기 힘들어요. 상향 편중화되기 때문에 지금 약간 아트토이 추세로. 아, 혹시나 대회 준비하시는 분들은 또 네, 굉장히 큰 꿀팁을 또 받아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보니까 이게 PG 퍼스트인데 구판이고 네. 이번에 나온 언리시드 버전으로도 또 만드셨더라고요. 네, 그것도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 이게 왜 제가 제작을 하게 됐냐면 네. 제가 우승하고 나서 그 이후에 코로나로 대회가 아, 취소가 됐어요. 디펜딩 챔피언이요, 계속. 한 3년 공정으로. 3년 공정으로.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대회는 안 하니까. 그래도 네. 1년에 한 개 정도는 시그니처를 하나 만들어 보자 이래서 그때 만들어 보게 된 건데 이것도 네 번째입니다. 또 연락 와가지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네 번째로 만들게 된 건데. 언리시드의 컨셉은 네. 오픈해치인데 오픈해치 중에서도 더 이제 또 제가 더 한 거예요. 이렇게 지금 네. 라인들 들어가 있는 건 제가 다 절개를 한 거고요. 아~ 네. 안에 이런 철판이라든지 에칭 같은 거를 다 네. 심은 거죠. 이 라이플 얘도 너무 디테일한데요? 진짜 미쳤네요. 네. 와. 이런 것들은 없는 거를 이제 창작하시는 네. 거예요. 철판, 그 에칭 파츠들 잘라가지고 붙여가지고 포짐도 좀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우주에서 아. 이렇게 휴게하는 네. 그런 느낌으로 유용하고 느낌. 있는 무중력의 그런 약간 느낌으로 이거 만약에 의뢰 받으시면은 이거 저한테만 이거 얼마나 좋은가요? 이거 뭐 저기 또 어마어마한 게 또 하나 있는데요. 저건 뭔가요? 이거는 또 네. 마크로스인들의 로망이라고. 야 맥스 팩토리의 프라막스 시리즈인데 1대 20 변신은 안 되죠? 네, 변신은 안 됩니다. 요 시리즈가 지금 나온 게 거워크, 거워크하고 아~ 그다음에 프라 저거 슈퍼팩. 요 위에 슈퍼팩까지. 이게 있는 거 그다음에 요거 노말 그 상태로 그럼 있는 건데. 이제 색칠 사야 되네요. 이런 코피 열리나요? 안 열립니다. 열리지 않아요. 네. 열람이 열 수 있는데 뜯진 마시고 롤포커는 안 나오는데 제가 슈퍼팩을 갖고 있는 게 히카룩이라서 이건 롤포커로 한번 써요. 요거는 맥스식과 모듈레이션 기법을 섞어서 한 거예요. 음량에 좀 깊이감이 좀 더 있고 네네네. 요렇게 보면은 디테일하게 작은 부위들은 색깔이 또 좀 다 다르죠. 얘의 특징은 아 또 불이 들어오나 봐요. 어마어마합니다. 우와! 우와! 터빈. 여러분 지금 정면에서 봤을 때도 라이트가 굉장히 예쁘게 들어오고요. 30개 정도 넣었습니다. 이야! 얘는 또 가변을 하기 때문에 간섭이 안 생기게 이게 또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날개에 지금 라이트가 3개씩 다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개, 6개, 네. 여기에 또 2개씩 와. 터빈, 그 다음에 밑에 랜딩 기어 우와 기가 막히네요. 네. 우스갯소리로 이게 마크로스 하는 사람들 놀리라고 만든 게 너무 제품군이 많잖아요. 맞아요. 이제 회사에 모으기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첫 판에 대장 가자. 첫 판에 대장 가자. 근데 얘가 왜 또 그러냐면 네. 도색 안 해놓은 상태의 킷이 어릴 때 프라모델 100원짜리, 200원짜리 네. 그거 거기서 멈춰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안에 이것도 다 직접 1, 2, 아, 도색을 되신 거죠? 이거. 올 흰색. 그러니까 완전 이거는 중노동이죠. 너무 귀한 분 모시고 귀한 작품을 오늘 구경을 너무 잘했습니다. 뭔가 이제는 약간 그 어디 경지에 오르신 느낌이 좀 있어요. 사람의 눈은 너무 간사하기 때문에 아... 이게 눈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내가 너무 힘들어서 망하지 않는 이상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런 모양이나 우리 이런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에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우리의 도피처이자 힐링 센터가 돼야지. 그렇죠, 그렇죠. 이게 스트레스가 되면 안 된다고 항상 이야기하거든요. 인연이 닿는 분들에게는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해드려요. 철진한 빛바랜 사진처럼 네. 그거 다시 봤을 때 그것도 행복한 기억처럼 이런 좋아하는 많은 제품들 보면서 또 힘들 때 그거 꺼내서 보고 또 그나마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도피처가 됐으면 좋겠어요. 시인이세요. 아니 그리고 진짜 아니 뭐 원래도 뭐 저보다 형님이시지만 아 또 인생 선배로서 또 배울 점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영상 진짜 너무 재미있게 보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또 재밌는 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의 중년님과는 또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